都比我高的，下次不怎么能够高的。제일 준비를 많이 했죠? 랩을 해야 되니까 뭐 랩자라면은 멋있어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랩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제스처도 좀 신경 쓰셨나요? 사실 준비 기간이 막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냥 벌스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좀 프리스타일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제스처 오늘 30분 옷 입는 걸 30분 고민했는데 고민을 하고 나왔더니 얘랑 색깔이 겹쳐갖고 신발도 네 너무 속상합니다. 집에 컨버스가 두 개나 있는데 하필 이걸 신고 나와갖고 통하셨나 보네. 연락처도 없어요 지금. DM으로 밖에 연락 못해요 얘랑. 되게 은준이가 요새 웹을 너무너무 잘해서 찍히기 무서워서 하루에 네 마디씩 썼거든요. 그래서 16마디 총 4일에 걸쳐서 벌스를 완성했는데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
잘하셨는데 한 번도 안 틀렸죠? 아니요, 두 번 틀린 거 같아요. 아, 티가 안 나게 틀리셨네. 아니요, 티 났었어요. 집중 안 하셨습니까? 여러 번 촬영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? 오히려 제작진 분들이 훨씬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요? 저는 그냥 마이크만 잡고 랩하면 되니까 체력은 안 딸리는데 이제 준비하시고 세팅하시고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? 멋충 해야지, 멋충. 네. 감사합니다. 그냥 해. 사이퍼 촬영 어떠세요? 아, 일단 이런 사이퍼, 이런 식의 사이퍼 처음 촬영해 보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 긴장이 아직 많이 안 풀렸습니다. 지금 몇 번째인가요? 여섯 번 한 것 같은데. 아, 여섯 번이세요? 네. 나름대로 집에서 좀 막 동선 같은 거 연습해 봤는데 막상 오니까 또 잘 안 되네요. 잘 하시던데. 아, 예, 감사합니다. 가사도 최근에 쓰신 거죠? 네, 이거 완전 제가 트랩을 별로 안 써봐서 막 엄청나게 오래 걸려서 썼습니다. 오늘 사이퍼는 어떠셨어요? 4시간 정도 촬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좋았고 그리고 진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데서 사이퍼 촬영한 거는 처음이신가요? 네, 뭐 고등래퍼 할 때도 그때 또 비슷한 걸 하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오늘 사이퍼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어요? 일단 제가 좀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제스처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인데 이번에 좀 연습을 해서 왔는데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좀 하다보면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, 좀 연습은 해왔습니다. 동선 같은 부분에서. 우리 다 같이 한 거? 네, 그거 저번에 1번 밑에 쿠션 마이크 한 번 밑이랑 같이 한 번 들어주세요. 이거 좀 하고 싶은 거 같아요. 뭐라 이게?